지금 종교적으로 채식 스스로를 억압해서 사람을 점점 안 만나게 되려고 하고 이거 내가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좀 더 자유해져보자 비겁만 해서 2년, 막 1, 2년 하다가 지쳐서 아,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켜서 할 수 있겠다 하면서 평생을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니까 비동채식이었어요. 쌀국수라든지 샤브샤브라든지 그런 거는 친구들이랑 충분히 합의 할 수 있는 거니까 비동채식을 하면서 억압적인 마음이 좀 없어져가지고 스스로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요.